인천과 경기도 시흥을 잇는 백옷대교 건설 사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송도 갯벌 훼손 우려가 있으니 다리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환경당국의 요구를 국민권익위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황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한강유역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강유역청은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백옷대교가 건설되면 남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흥시의 백옷대교 건설 예정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시흥시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습지 보호 대책 등을 제시하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 백옷대교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번 행정심판은 교통권 확대라는 공익보다 환경훼손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흥시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백옷대교 설치 예정지인 송도 11공구 인근이 대부분 남사르 습지구역이어서 노선 재검토도 쉽지 않은 상황. 사실상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판결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사안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출퇴근 교통난 속에 백옷대교 건설을 기대해온 송도와 시흥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송도 백옷대교는 송도 백옷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대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끝까지 쟁취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남사르 습지 보호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흥시가 당초 목표로 한 2027년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시흥시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백옷대교 건설을 둘러쌀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커졌습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